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보숑에서 와보숑 FM 골무간 책방 DJ를 맡고 있는 은반디라고 합니다. 은반디는 제 필명인데요. 본명은 아시고 싶은 분만 따로 나중에 몰래 알려드리고요. 그냥 반딧불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빛을 주면서 살고 싶어서 은반디라는 필명으로 한 10여 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일단 세 가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호기심이고요. 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이 호기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밖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식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구경을 하거든요. 호기심은 제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가 저희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저는 재미있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일을 할 때는 재미있기 때문에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심하게 일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여하튼 재미있고 호기심이 나는 모든 일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단순성인데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안 좋아해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지라는 그런 모면의 순간에 저도 모르게 진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짓말하면 뒤가 구려져서 점점점 더 거짓말이 커질 수 있어서 그냥 욕먹고 혼납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은 와보숑에서 했던 교육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신다는 문자와 안내를 받고 호기심에 참여를 했습니다. 팟캐스트는 저한테는 사실 이용자로서 되게 재미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오래 보고 있었고, 와보숑에서도 한다기에 재미삼아 그리고 호기심에 참여했는데, 수업이 끝나니까 저도 모르게 골무간 책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베스트셀러나 지금 핫한 책보다는 우리가 꼭 알려주고 싶은 오래오래된 책들을 꾸준히 책장에서 꺼내와서 보여줍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팟캐스트에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채널들에서 굉장히 어렵게 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책이 재밌고 즐겁고 쉽게 다가가야지만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리고 그 저자를 고르라고 하면 딱 하나를 고르기 너무 힘든데요. 일단 소녀 취향인 고전 소설인 루시모드 몽고메리 여사의 빨간머리 앤 시리즈. 네, 그 시리즈 10권은 거의 매년 완독을 하는 책입니다. 완독할 때한권 볼륨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곁가지로 담겨져 있는 삶의 지혜나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동인을 제공해주는 책으로서 매년 봄이 되면 그 시리즈를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서 거의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주는 조앤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 작가분이 그책 외에도 추리소설을 다른 작가 이름 명칭으로 내신 것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검색하면은 조앤 케이 롤링으로 했을 때 무조건 검색이 돼요. 근데 여하튼 그 작가의 모든 책은 다 괜찮습니다. 책을 재미있게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작가 위주로 해서 시리즈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인생 터닝포인트 굳이 꼽자면,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어쨌든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정해진 일과대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크게 삶의 태도에 복잡하지 않게 시키는 대로 하면 삶이었다면, 그리고 그때는 남들이 보기에 저는 좀 약해 보였다고
웬만한 어려운 일은 다 이렇게 제외시켜 주셨었어요. 근데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더 많은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을 직접 해봤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나이키 와보셔요? 와보숑은 저한테는 굉장히 제 키워드와 잘 맞는 곳입니다. 언제 봐도 재미있고, 언제 봐도 호기심이 나고, 언제 봐도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은 표현하는 것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매체가 와보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와보숑을 통하여 저랑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표현하는 것 같은 존재를 만난 것인데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와보숑에서 여러분들도 재미난 일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몸에 제일 잘 맞는 매체를 만났었을 때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